우연히 TV를 보다가 마케를 너무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급 땡겨서 혹시나 인근 시장에 마켓집이 없나 찾던 도중 무슨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고왕 마켓집을 바로 만났습니다. 인터넷 검색할 겨를도 없이 무작정 찾아왔는데 운 좋게 만났습니다. 원효로 마켓집 외관부터 딱 내 스타일이야. 쭈꾸미인가봐요. 대표 메뉴 마켓을 비롯해서 제철 해산물 전문점이었는데요. 요즘엔 쭈꾸미, 도다리가 제철, 목포 세발낚시도 팔고 있었고요. 광어도 대광어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입자. 중년의 부부께서 운영하시는 아담한 식당이었는데요. 하지만 메뉴 가짓수는 엄청났습니다.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까지 제철 해산물과 횟감 거의 다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다 먹고 싶었지만 오늘의 목표는 마켓. 매일같이 포항에서 고속버스로 직배송 받는답니다. 가격은 대짜 45,000원, 중짜 35,000원, 중짜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여의도에서 20여 년, 이곳에서 7년째. 사모님 고향은 경남 산간지역이지만 회를 정말 좋아해서 횟집을 시작하셨다네요. 반찬 먼저 나왔습니다. 네 가지로 단촐했는데요. 대신에 텃밭을 직접 운영하셔서 웬만한 채소 등은 자급자족 하신답니다. 추가 반찬은 셀프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보리 주스 먼저 한 잔. 잔이 깨지도록 한 잔 짠 하고 밑반찬 하나 먹으려던 찰나 마켓 나왔습니다. 얘는 뭐예요? 도다리? 장가자미. 아, 장가자미? 네. 아, 포항에서? 네. 아, 직접 공수해주시고 한다. 포항에서 채용하다 왔어요. 고가루에 양배추, 각종 채소에다 왔고. 당일 직송 장가자미회. 보통은 초장에 버무려 먹는데 이 집만의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초장은 드셔도 되는데 네. 저희 집에서는 초장보다 제가 한번 예, 한번 알려주세요. 그걸 잘 흔드시고 네. 저희는 막 고추장 이렇게 떠 국자로 떠가지고 막 비벼 먹고 이랬었는데 야채를 한 번 드시는 만큼은 네. 아, 옮기신 다음에 네. 그래도 한 번 드시는 만큼만 와사비 찍으신 다음에 이게 오 된장을 딱 올려가지고 딱 싸가 드시면 돼요. 아 한번 드셔보시고 네. 안 맞으시면 초고처럼 드셔도 되고 네. 근데 이리 드시기를 권해드려요 저희가. 아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먹어볼까? 콩가루가 들어가니까 뽀송하다.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먹을만치만 역시 음식은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딱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먹는 게 가장 맛있는 법. 물론 배고플 때 먹는 게 가장 맛있지만요. 암튼 알려주신 대로 와사비 간장 찍고 쌈장 올리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많이 올려. 우리 마나님도 한 점 크게 슝. 마켓 한 점씩 먹었더니 알코올 주스도 땡겼습니다. 또 잔 깨져라 한 잔씩 따랐습니다. 자, 네, 짠. 술이 아주 달달하니 꿀맛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켓 초장 새콤달콤함이 그리웠습니다. 콩가루가 아주 콩가루 채소 깔고 장가자미 마켓 와사비장에 찍어서 올리고
다진 마늘, 다진 고추, 쌈장 올리고 초장까지 올렸습니다. 초장을 좀 섞어서 새콤달콤하게. 우와. 요렇게 먹어봤더니 그 맛은 아직 막회 맛을 느끼기엔 하수의 입맛인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초장을 좀 넣어야 새콤 달콤함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여기에 채소, 콩가루. 콩가루 싹싹 묻혀가지고 완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콩가루가 있어야 막회 완성. 새콤달콤. 고소고소. 간만에 막회 먹으니까 맛있네. 자, 팍팍팍. 지금부턴 막무가내 프리스타일로 한번 쭉쭉쭉 먹어보겠습니다. 야채 없이 순수하게 가자미. 오. 오. 자, 와, 짠. 되게 부드럽고 뭐 찰지네. 자, 매, 이. 오, 그냥 한번 먹어봐야죠. 달큰해. 듬뿍 먹어야 돼. 40만원하고 60만원. 쌈장? 목대가 언제? 4년. 나도 이제. 부들부들하고 쪄도 연하고. 손가락과 섞여. 아름다워. 예, 예. 오늘 아침에. 국물이 좀 필요했습니다. 백합탕. 네. 버러지면 그냥 드시면 되니까. 버러지면? 백합. 버러진 거 먼저? 버러진 거 먼저. 댕글댕글. 사오라고? 야, 이거. 고기도 탱탱해 보여. 자, 안녕. 와, 국물 좀만 줘봐. 와, 엄청 시원하겠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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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우, 해장이네, 해장. 숟가락보다 이렇게 마셔야 돼. 국물 되게 시원하다. 엄청 시원해. 내가 먼저 말아 보이는데. 뜨거우니까. 왼쪽. 미리. 조용해. 막회랑 백합 궁합이 딱 좋았는데요. 이렇게 삼합으로 먹고 난 후 이어서 비빔 부황.
이야, 어우, 감사합니다. 오, 대접밥 부탁드려서 가자미 마켓 비빔밥 먹었습니다. 야채 넣고. 네. 마켓 비빔밥에 이어서 백합 칼국수 시원 칼칼해서 마무리로 딱이었습니다. 자, 개운하게 한 젓갈이. 우연히 불쑥 찾아 만난 유레카. 김치 하나 저 걸쳐 먹었더니 완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끝까지 깔끔한 마무리. 시원하게 속이 확 풀려 좋았습니다. 제철 점심 메뉴도 있었던 곳. 그때그때 바뀐다고 하는데요. 생물 가자미찌개도 맛있겠습니다. 서울 용산 용문시장에서 만난 마켓집. 전국의 제철회를 맛볼 수 있다니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